배성재 시크함 배성재 말투 딱 1분만이라도 어떻게 중이 배성재요 배성재 선배 건배사 하겠습니다 굉장히 사랑합니다 배서 짜증나 배성재 예체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성재형 저 한 달 뒤면 계란 한 판인데 그 당시 심정 좀 알려주세요 20대는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는 SBS에 합격을 했을 때라 좋은 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른이 될 때 기분이 굉장히 다운됐습니다 예, 자 굉장히 별로일 거예요 예. 그렇고요.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베디는 올해 첫눈 누구랑 봤나요? 첫눈이 온다고 저 방송에서 얘기까지 해놓고는 그날 거의 12시까지 잤던 것 같아요. 낮 12시까지. 그래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게. 오늘 정말 다니고 싶은 회사의 최종 면접을 봤습니다. 면접 보러 가기 전에 미역국 먹었습니다. 미역국 먹으면 미끄러진다고 하는데 그런 일 없어요. 그냥 모자라서 떨어진 건데. 꼭 붙으시길 바라고요. 오늘 에러가 투척해준 영상 겸 음원 우리 솔로대장 외로움에 우리같이 몸부림치며 오래오래 가요. 어차피 오늘 밤에 디도스 공격이 있을 예정이라 에러의 컴퓨터는 날아갑니다. 자 마셔 마셔. 아 오늘 먹고 죽는 거야. 야 너 근데 선배가 먹는데 왜 안 먹냐? 즐겁게 만나서 분위기 갑분싸 만드는 이런 불편한 사람들 대국민 불편 유발자 판독 프로젝트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회식자리 흥담당 흥미춘 윤태진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윤태진입니다 네, 2018년도가 이제 막바지인데 네. 어떤 한 해였습니까? 다사다난한 한 해였습니다. 매년 그랬죠? 네, 매년 그랬는데 그래도 작년보다는 조금 더 발전한 한 해가 아니었나 이렇게 네, 합리화를 해봅니다. 그럼요, 발전 많이 했죠. 네, 좋아요. 네. 작년보다 올해 좀 더 많은 노래를 불렀죠? 그럼요. 네, 특히 네. 방송에서 더 많이 불러서. 네, 대외적으로도 부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내년엔 더 부르겠습니다. 네, 천태만상의 원래 가수께서도 그 영상을 봤다고. 저도 예. 봤어요. 그래서 저 하트 뽁 이렇게 눌러놨습니다. 진짜 기회가 닿으면 정말로 밥 한번 같이 먹고 싶어요. 진짜 그 정도로 네. 팬입니다. 알겠습니다. 천태만상 화이팅! 네. 한 살 차이 나요? 한 살 차이. 제가 언니예요? 네. 남인춘이 언니예요. 아 진짜요? 네. 본인이 사셔야 됩니다. 아 제가 사겠습니다. 사죠 사죠. 네. 네. 팩트 네. 윤태진이 언니다. 채팅창도 지금 충격받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말도 안 된다고. 와 네. 그러니까 더 매력 있어 보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분 원로가서 아니에요. 굉장히 젊은 가수입니다. 그러니까요. 완전 예. 핫한 가수분이셨네요. 예. 그분 근데 되게 예쁘게 생기셨어요. 그럼요. 그리고 또 주춘주춘이 결성돼서 네. 노래도 많이 불렀던 사람인데. 행복했어요. 주춘 아나운서도 예. 알게 됐고. 이제 송년회 시즌인데 어떤 자리를 갈 예정입니까? 아직까지는 네, 저 되게 즉흥적으로 가는 편이라서 뭐 계획에 잡힌 건 없고 아마 잡힌 거는 일단 나주배. 송년회 네 있고 배텐 엔티 있고 다 배텐이네요. 배텐 유니버스 안에서 그냥 행복하게 살고 있는 남이춘인데 언젠가 라디오볼 회식 없습니까? 라디오볼은 아직 회식 없는데 아마 그런 것들도 제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도 회식이 차근차근 잡히겠죠. 과장창. 과장창. 네. 베디가 다 알고 계시네요. 아, 챙겨드려야죠. 네. 네. 윤태진 씨 앞으로 문자가 왔는데 윤태진 님이 만드셨던 미니언즈 한복 대체 어떻게 된 건가요? 내년 설날. 설날에 입을 겁니까? 네. 설날에 제가 방송하나요? 방송하면 입고 오겠습니다. 아니 그냥 설은 어차피 한 주 내내인데. 그래요? 그 주간에 입으면 되죠. 설날 주간에 입을까요? 그때 되면 완성이 되지 않을까. 여기서 공개하는 거죠? 딱히 공개할 때도 없기는 하지만 입고 네. 단소라도 볼 거예요? 단소 원하시면 네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기 그 땡스타나 이런 SNS에 선공개하기 전에 진짜요? 최초 공개? 백텐에서 최초 공개하는 것으로 최초 공개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까지 빌드업을 해놨는데 딴 데서 공개하면 너무 섭섭한데요? 다른 데 입을 데도 없어요. 채팅창에 근데 단소는 싫다고 왜요? 다들 단소는 거부하겠다고 그러면 한복 입고 노래 불러야겠다. 네? 천태만상 이거 불러야겠다. 한복 입고 잘 어울릴 것 같죠? 네. 좋아요? 예.
아, 채팅창에 정보를 주셨는데 설날은 화요일이랍니다. 네. 어째 빼도 어머 운명이야. 입게 됐네요. 네. 헤디는 회식에서 이렇게 뭐 술 한 잔씩 하는 건 좋지만 그 차수 2차, 3차 이걸 불편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1차에서 끝나면 저도 그러니까. 그냥 어느 정도는 가긴 하는데 네. 이제는 1차도 안 가도 되는 안 그런 경지에 이르렀고요. 네. 하필이면 말. 네. 거짓말처럼 이번 아나운서 송년회가 배텐 MT와 겹쳐요. 어머, 안 오시나요? 어쩔 수 없이 네. 배텐 MT를 가는 걸로. 어? 아 너무 핑계가 좋게 잡혀버렸네요. 하필이면 제가 굳이 이번엔 핑계를 만들 것도 없이 네. 아나운서 팀 송년회에는 세상에. 가볍게. 저는 너무 가고 싶은데 배텐 MT가. 자 과연 배디가 지금 좋아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팀원들이 좋아하고 있을까요? 아나운서 팀이 점심으로 송년회를. 아 깔끔하게. 우와, 되게 좋네요. 네, 아주 간소하게. 근데 오히려 참여자가 늘어서 네. 순기능을 보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배텐 MT를 보는 거. 점심 하고 오시면 되잖아요. 점심인데도 안 오니? 그러니까. MT 가야 돼가지고. 핑계가 너무 좋다. 저요? KBSN 송년회. 네. 본인이 상당히 좀 불편했던 회사에서. 아니, 불편했던 회사는 아니지만 송년회 때 항상 즐거웠습니다. 그래요? 항상 노래 부르고 춤추고 선배들 좋아해주고. 정말 좋아했을까요? 특히나 이렇게 스포츠 아나운서들 1년에 한 번씩 모이거든요. 네. 그때 가면 이제 상을 확 쓸어오고 아. 후배들 좀 자리를 줘야 되는데 내가 나가서 다비캬! 막 이러면서 우와! 이렇게 노는 스타일이라서. 그래요? 놀았던 것 같습니다. 속보 남이 춘 아나무인. 진짜 아나무인 했나 봐. 네. 자 소개 주시죠. 송년회라고 뷔페나 비싼 회 소고기 먹을 생각에 부풀어 있었는데 대패 삼겹살집 데려가던 전 회사. 대패 삼겹살이 얼마나 맛있는데. 맛있죠. 배가 부르셨네. 아 채팅창도 지금 파수들이 많기 때문에. 네. 대패 무시하냐. 핵꿀맛인데. 주는 대로 먹어라. 회사 다니는 것도 감지덕지다. 갓패 삼겹살. 네. 배가 불렀네. 많이 오고 있어요. 저희는 회식 때 매번 야자타임을 하는데 아주 불편합니다. 전 야자타임 너무 싫어요. 야자타임이 근데 룰이 좀 변경된 게 있더라고요. 어? 뭐예요? 원래 야자타임은 모두가 반말을 하는 야자타임으로 전 알고 있었거든요. 아니죠. 근데 요즘은 네. 야자타임은 위아래가 바뀌는 사람. 거. 맞아요. 그게 원래 야자타임인데. 어 그래요? 네. 어, 저는 몰랐는데. 아나운서 팀은 야자타임 해본 적 없나요? 뭐 저 없을 때 했을지는 모르지만 저는 잘 가질 않으니까. 이상재님, 내일 모레 마흔인데 결혼 안 해? 자네는 아직 한창인데 머리가 그렇게 벗겨져서 어떡해? 여태 돈도 안 모으고 뭐 했어? 이러면서 팩트 폭격 날리는 상사. 너무 불편합니다. 이상재님. 이분 익명으로 보내신 거 아니죠? 익명 이상재님. 맞죠? 그분 아니십니까? 아예 이분은 그냥 아, 익명으로 안 보내셨는데 그냥 포기하신 것 같아요. 이제 포기하셨나? 전국에 내 이름 다 알려줬는데 뭐. 남의 춤이 내 이름 다 공개했네 뭐 이러면서. 네. 익명 폭격기. 오랜만에 만나는 분들이 네. 꼭 이렇게 결혼 안 해? 넌 언제 연애할 거야? 뭐 아니면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냥 좀 불편합니다. 근데 그거는 그냥 네, 저 잘 사는데요. 걱정해 주시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삽니다라고. 저 잘 삽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은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회사의 최모 사원의 별명은 최딸랑입니다. 어찌나 꼴보기 싫은지 모릅니다. 김 부장님! 부장님을 위해 부장님으로 건배사를 해볼까 합니다. 운 띄워주세요. 부들부들한 인격! 장미보다 더 매력적인 품격! 님 중에 최고로 인자하신 님! 바로 부장님! 부장님 올해도 수고하셨습니다. 건배! 감사합니다. 아 안주하니까 건배사가 또 떠오르네요. 안주로 이행시 건배사 해볼까요? 운 띄워주세요. 안 돼요, 안 돼. 부장님 자꾸 이러시면 안 돼요, 안 돼. 주지훈보다 더 잘생기시면 안 돼요, 안 돼. 주지훈보다 잘생긴 부장님을 위해 건배. 그럼 그놈으로 마지막 건배사 해봐도 될까요? 운 띄워주시죠. 근데요, 이 시점에 이런 노래가 떠오릅니다. 엄지 엄지 척척 엄지 엄지 척척 부장님은 내 사랑이에요 그냥 좋아요 부장님 좋아요 엄지 척 회식 자리 내내 아부 원맨 쇼를 펼치는 최딸랑 너무 불편합니다. 아 채팅창의 춘낭 소리라고. 네. 딸랑딸랑 남이춘이 예전에 저랬다면 퇴사 안 했겠지. 네. 네. 박문성 제법인데
부장님이 주시훈보다 잘생겼다고요? 아, 주지훈. 아, 주지훈. 네. 이게 회식의 역학관계를 정확하게 보면 딸랑딸랑 하는 사람이 사실은 굉장히 고마운 존재입니다. 아. 예. 본인의 그 이득을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분위기를 띄워서 그런 거죠. 저게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벨소리인지 본인의 이득을 챙기기 위한 벨소리인지 보이지 않습니까? KBSN에서 누가 딸랑딸랑을 했나 보네요. 전 회사 얘기를 그걸 왜 자꾸 구석에서 이렇게 보면서 쟤 왜 이렇게 딸랑거리니? 불편해 불편해. 전 회사 얘기 계속 하시니까. 네. 채팅창에 차장 시점 인정이라고. 4월 시점이 아니라고. 네. 근데 배디는 그래도 직급이 높으시니까. 직급이 뭐가 높아요? 저희 아나운서팀에서 저는 3등분을 하면 3분의 1 지점이에요. 차장이니까. 예? 그래도 막 신입사원 네. 혹은 뭐 신입 좀 뭐 1년 차 이렇게 막 선배님 뭐 이러거나 막 선배님 안 그래요. 저는 아, 가지 않다니까요. 저는 쿨하게 조용히 제가 먹을 것만 먹고 빠지는 스타일입니다. 배텐 첫 회식 때 기억나시죠? 기억나죠. 라디오를 들었죠. 혼자서. 다들 놀고 있는데 예. 혼자서 자기의 라디오를 조용히 네, 방송을 그거, 듣고 있었죠. 그 시간에 배텐을 네. 모니터하기 위해서 회식 자리에서 제가 라디오를 이어폰 꽂고 듣긴 했는데 네. 아 그거 잠깐 하다가 부담 주지 않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기억이 납니다. 조용한 리더십 네. 네. 조용한 리더십 네. 그냥 조용한 것 같은데 역시 배디는 아싸 그 자체라고 제가 이어폰을 낀 건 좀 미안하네요 생각해보니까 좀 충격적이었어요 뭔가 아 근데 보통 네. 다들 노는 자리에서 이어폰을 낀다는 건 주변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끼는 거잖아요. 네. 되게 싫으신가 보다. 아니에요. 아니, 절대 그렇게 그런 게 아니라 잠깐 거기서 모니터할 게 꼭 필요했던 것 같아요. 홍련회로 삼행시 지어오른 우리 회사. 대학생도 아니고 불편해요. 불편해요. 아니 숙제를 내주나요? 그러니까. 배드 해보세요 한번. 저요? 네. 저 이런 거 잘 안 합니다. 송! 네? 송! 송? 안 한다니까요. 아니면 네. 진짜로 삼행시를 거의 핵폭탄급으로 지어가는 거예요. 송년회에 삼행시를 지어오라니 연말연시에도 회사 짜증나! 회사 짜증나! 회사 짜증나! 이렇게 얘기해요. 어때요? 갑분싸 분위기로. 그렇게 자. 짐을 싸서 나오시면 됩니다. 네. 퇴사 멘트. 네. 올 한 해 힘들었던 거, 불편했던 거 다 이야기해보라고 하네요. 부장님이 제일 불편합니다. 그거 좀 불편했던 게 뭐냐면 네. 자, 한 명씩, 거 끝에서부터 한 명씩 쭉 한마디씩 이거 너무 불편했어요. 술잔 들고? 네. 뭐라고 하지, 아까. 시킨 분 누굽니까? 채팅창에 권서곡 캐스터님 왜 그랬었어요? 아니요. 성섭이 아니에요. 네. 성섭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 거기 좌측 담장부터 우측 담장까지 쭉 한마디씩 해. 이러신 거 아니에요? 아, 채팅창에 성욱이 형 너무했네. 계속 오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성섭 씨 진짜 안 그랬어요. 알겠어요. 네. 저는 술 한 모금도 못 마시는데요. 당연하듯 키를 주며 대리운전 시켜요. 저 해본 적 있어요. 저는 근데 얼떨결에했어요. 아, 본인 개인 집으로 태워달라고 그런 거 아니겠죠? 개인 집으로 데려다드렸습니다. 아 정말요? 그래서 너무 술 취하셔가지고 그래서 처음으로 이렇게 재규어? 재규어를 처음 몰아봤어요. 저기 여기까지가 그 너무 정확한 딕션으로 그 동물을 얘기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네. 그분 진짜 표범 기르셨거든요. 지금 남미의 가장 강력한 그 고양이과 맹수. 네. 집에 모셔다 드리는 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집에 그냥 얼떨결에 모셔다 드렸다 이거죠? 네, 데려다 드리고 저는 택시 타고 집에 갔습니다. 그 고양이과 동물 타는 분 누굴까요? 이거 어떻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거 분명히 타시거든요. 예. 타시는데 아니 근데 그분 제가 다 좋아해서 이렇게 언급하는 거예요. 한마디씩. 아, 최희구나 라고 하셨고요. 희 선배님 아닙니다. 팀장님의 승부욕이 강해 송년회 장기 자랑은 무조건 1등해야 한다며 한 달 전부터 준비하는데 1등 못하면 6개월 회사 생활이 힘듭니다. 장기 자랑 무조건 1등 해야죠. 제가 근데 슈퍼스타 K 하는 거 제가 근데 만들고 나왔잖아요. 제가 신입 때 막 춤추고 막 난리를 피워가지고 막 그때부터 그런 풍습이 생겼습니다. 뭔가 장기자랑 이런 거. 그렇군요. 최악이네요. 채팅창에 적폐를 만들어 놓고 나왔다고. 난 너무 재밌었는데. 이 향이 그래서 싫어하는구나. 아니 근데 KBSN 여자 아나운서들은 끼기들이 다 많기 때문에 지금 뭐 즐기고 있을 겁니다. 본인 생각이죠. 무용권 하면 본인 생각이죠. 그죠? 네. 김주 솔기. 김주. KBS 깔걸. 네.
베텐 송년회 가서 성재형 코스담스담 하고 싶다. 차단해 주세요. 예. 과연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있을까요? 만져본 적 없습니다. 네. 소등하겠습니다. 야한 꿈꾸세요. 생각해보니까 우리 베텐은 31일에 어떻게 생방인가요? 생방이었다고 12월 31일에? 했던 것 같아요. 네, 31일이 생방이라고. 월요일이죠? 예. 그때 월요일 정리 생방입니다. 네. 제가 잡은 거 아니에요? 미리 카운트다운 하시면 되겠다. 네, 파스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1시간 네, 남았습니다. 정용국 씨와